댄스캠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좀 놀래네. 이게 좋아하다. 하루 됐잖아요, 하루. 네. 뭔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이제 설렘이 시작되나 보네. 아, 조금 뛰었어, 얘가. 자상을 잘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원래?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그런 이혼이라는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내 가정, 내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게 있기 때문에 날 설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해보고 싶은 거야. 나는 그대가 너무 화려한 꽃이라고 생각해서 실제 그거는 여전히 변함없어. 명식이 언변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언변이 진짜. 좋은데 이제 나는 그대가 너무 화려한 꽃이라고 생각. 저런 거는 이제 약간 세일즈하기 때문에 조금 가릴 필요는 있어요. 예. 나의 메리트는 다른 게 없어. 대화. 나는 한 걸음 더 배려할 것이고 한 번 더 내가 대화를 할 것이고, 대화를 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귀찮아하지 않을 거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은 신뢰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봐. 나 사실 이거 껍데기 있는 건 줄 알고 내가 깔라고 이렇게 집었는데 센 건 거야. 옥수해 늦었다. 내가 다 깠다. 그러니까 어, 잘하는데? 잘하지. 괜찮은데? 나 외화시는 거 잘해. 그래. 옥순아 사귀면 얼마나 잘하게? 인생 그런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팔불출이야. 아, 진짜? 나 이렇게 팔불출로 안 해. 이야. 야, 말은 뭐 내가 본 이브 남자 주제들 제일 좋아. 야, 화술이 프롬프터 있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 뭐 장난 아니죠?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이건 이미 연결됐어요. 네, 치즈 몇 장 까면서 고백 다 했어요. 저는 대화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데 그분도 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그 전 결혼 생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분은 해소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본인도 얘기를 하셨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뭔가 정해진 이게, 느낌인 거예요? 이게 서로 대화한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좀 빠른 건 아닌가? 그래. 이런 생각 했어요, 솔직히. 뭔가 좀 빠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다 보니까 의심이 좀 많아요. 이 사람이 왜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나한테 이렇게 벌써 확신을 드는 거야? 얘 나 잘 모르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긴장은 다들 어떠셨어요, 그러면? 어땠어요? 약간 그래도 주목을 평상시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쵸? 이제 강의하고 하시니까. 영자님은 1대1로 많이 하실 거고, 손님 선배 하시니까. 그쵸, 저는 1대1로 많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오늘 저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맞아. 내가 치마만 입었다면 다들 나한테 어디 갔냐고. 제가 치마를 잘 안 입거든요. 치마 왜 안 입어요? 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드레스 그래도 너무 이쁘는데? 하얀색 웨딩드레스. 회심의 피였는데. 원피스라고 하지 않나? 웨딩드레스 좀 길면 웨딩드레스잖아요. 컨셉인가 사실. 네.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었고. 이때 이제 영철 씨가 현숙 씨도 좀 토크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 서치. 예, 토크 배분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영철 씨한테. 예. 또 반전의 매력이 되게 좋았어. 현숙 씨 발레 얘기 한번 해주면 좋은데. 맞지? 맞아. 아, 발레 너무 예뻤다고. 그렇지. 근데 진짜 잘하는 집 맞네요. 이렇게 해도 길게 썰어지고. 맞아. 이거 원래 긴게 예쁜 거다, 그죠? 맞아요. 아, 근데 나는 내가 직업이라서 운동을 하는 거지 직업이 아닌 사람이 운동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겠어. 업이면 또 다르거든요. 관리도 하는 거. 나는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진짜 그 꾸준하게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거기. 네. 꾸준한 게 저는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잠깐 했다가 까먹는 것보다. 영철님도 꾸준하게 자전거. 저는 꾸준하게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고 자전거 좀 어필 좀 하겠습니다. 아 매일 사고요. 어제 하루 빼먹었는데 원래는 안 빼먹고요.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먹고요. 네. 전 자기소개 때도 제 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실하게 다들 당연히 보람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랑 노력하신 거에 그런 게 다 있지만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숨죽는 남자가 잘해요. 그러니까 본인 네. 본인 자랑이죠. 맞아요. 나는 영철님 가끔 약간 엉뚱한 매력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제가 꽂힌 포인트예요.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어쨌든 스킨십 있잖아. 어? 다들 놀래는 거야. 뭐야? 이러서. 근데 스킨 되게 잘하는 거 같아. 나도 좀 놀래네. 이게 좋아하다. 하루 됐잖아요, 하루. 그래. 자기도 많이 하면서. 오, 그니까. 이게 내가 말했잖아, 내로남불이라니까. 자기도 많이. 내가 하는 건 아무렇진 않네. 그냥 상대방이 하면. 난 안 놀랬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너 어제 나한테 팔짱 하고 막 안 그랬니? 어? 손도 막 이렇게 부딪히고 했는데. 하이. 어? 에이씨. 저것도 좀 받아줘야 이렇게 나오는. 이제 어깨 동무가 잘. 나 너무 부끄럽다. 뭐야? 진짜 못 쳤는데 저 봐봐. 아하, 나쁜 손. 아, 그거였어. 아, 몰랐어. 뭐. 거짓말 좀 하지 마. 하지만 안 돼. 너무 빨라. 그래, 너무 그래, 빨라. 어깨는 되고 손은 안 돼. 손은 달라. 이건 좀 다르지 않아요? 팔짱은 되고 그건 또 안 되고. 오케이. 연예인이라니까. 오케이. 아, 편하신데. 아, 손은 좀 좀 몰라. 나의 의미인가? 편하게 왔어요. 손 좀 가깝지. 시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뭐 옥순이 어떻게든 꼬셔 볼 테니까. 기대해 볼게요. 아, 저는 손 잡는 게 이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빠르다 이렇게 해서 물렸거든요. 근데 그걸 또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응, 그렇게 할게 라고 해주셔서 미안하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님하고 요거 뭐 이렇게 할 때도 재밌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재밌었지만 일단 재밌는 게 있잖아. 앞으로 나도 어떤 모습이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싶은 욕심도 살살 생기고 살살 생겨요 지금. 그래 내가 멘트 중에 그거 있었어. 아까 그거 하고 그거 내가 노래를 멋있게 부르고 영화 같이 찍으실래요? 하고서 이제 서서히 다가갈게요. 난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서 다가갈 건데 대놓고서 할 건데 멘트는 서서히 천천히 서서히 표현은 대놓고 하겠지만 천천히 다가가. 내가 듣는 말이나 표현은 서서히. 근데 이제 영자님은. 영자는 저런 영철이 귀여운 거야. 그렇죠. 아니 너무 좋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계속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귀여워. 나는 면접이 진짜 불규칙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3개월에 한번 볼까 말까. 이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거의 항상 애기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남자 여자로서의 데이트를 할 일이 되게 드물 수도 있어. 내가 자유롭지 않아서 우리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 있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 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자주 안 보면 마음이 좀 식을 수가 있잖아. 주말까지도 잘 못 만나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지. 고맙다. 왜? 나는 옥순이가 나하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가장 우려되는 건 그거야. 항상 얘기했다시피 오일 커플. 오일 커플 하고 끝나는 거면은 안 해. 선택 안 할 거라고. 맞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나는 옥순이한테 따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현실의 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대하고 정말 최대한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한 말은 좀 지키는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대한테 나타난 거는 난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이제 된 거라고 생각해. 방금 린던 데이트 끝나고 뭘 그냥 들었는데 그 들은 게 이제 오빠한테 들은 게 아니라서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래서 내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언니가 나한테 나 잘 되라고 해준 말을 언니 입장 난처해질 것 같아서 다시 지금 불러달라 했고
근데 뭐 정숙 언니한테 뭐 오빠가 뭐 다른 사람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어.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듣고 싶다. 당신 입으로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지, 얘기를 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뜻이죠.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근데 나는 이미 영자님한테 많이 빠져 있고 매력을 근데, 느끼고 근데 있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뜻이죠.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그게 했지. 어쨌든 저한테 제 귀에 들릴 거라고는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확신을 받았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도 그럼 나도 확신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고 나는 그냥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서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근데 내가 뭐 이런 사람이라 해서 내가 오빠한테 뭐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지 그치 그냥 사실을 나도 마찬가지야 얘기를 하겠다는 거는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까 뭘 확실하게 얘기해? 확실하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게 더. 알아보겠다는 뜻이지 확실하게 알아보겠 확실하게 알아보고 내 생각도 알리고 좀 말이 이상한가? 약간 좀 여자친구를 오해할 수 있어.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건지 정말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건지가 애매한 거죠. 영철도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어울려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내가 못했고 약간 소외 느낌도 내가 받았어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도 알고 내 생각도 알리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좀 더 알리고. 영자한테 커가는 마음. 영자한테 커가는 마음은 계속 깔아놓고 있잖아. 근데 영자 씨는 저게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오지. 알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알고 알리겠다고. 알고 나도 알리겠다. 그걸 굳이 왜 알고 알려야 돼요? 그냥 알리면 되는 거를? 그것도 맞는 말이지. 지금 내가 잘 몰라가지고. 아, 둘 다 이해가 가요. 아니야.